오늘은 맛있고 영양가 좋은 쌈밥을 했어요. 오늘 저기 머이차에다가 머이 가루를 내 가지고 머이차를 만들었어요. 머이차에다가 머이 쌈밥은 마요하고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참기름 넣어서 믹싱한 건 그걸로 이제 쌈장을 해서 만들었고,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요즘 김치찌개가 아주 귀하죠. 김치찌개 저기 된장 두부 돼지고기 김치찌개에다가 머이 쌈밥에다가 머이차에다가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차렸어요. 아주 된장찌개에다 밥 한 공기 먹어도 맛있는데, 여기다 이제 머이는 이제 그 안에다가 밥새우를 좀 넣었어요. 그래서 단백질도 보충하고 또 김치찌개에 있는 돼지고기와 두부도 단백질 보충이 되고, 머이 자체 내에서 칼슘과 또 이 철분이 풍부하고, 이 자색 고구마 프린팅 해놓은 것도 굉장히 영양 칼로리가 높고 비타민이 풍부한 자색 고구마 이렇게 프린팅한 것도 같이 생으로 같이 먹어도 좋고, 이제 이 머이를 삶은 다음에 그것을 말려서 가루를 내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하루에 한 3장씩 머이차를 마셔요. 그러면 갈의 거담도 없어지고 피암에도 좋고 기관지에도 좋고 또 항암 작용에도 좋아요. 오늘 아주 그 맛있는 식사가 됐네요. 아주 정성껏 저기 머이 쌈밥을 했어요. 우리 가족이 자꾸 머이 쌈밥 먹고 싶다는데 난 귀찮아서 안 했는데, 오늘은 머이 삶은 것 직서 머이밥 하면서 넣어서 만들었어요.